타이밍이 빠른 타이밍이 아니야. 놓쳤습니다. 예, 예. 한 명밖에 안 맞았어. 터렛에 터렛 한 명밖에 안 맞았어요. 자, 어디로 빈트 만들어야죠. 아, 곳곳에 터렛이 만들어지거든요. 곳곳 터렛. 만약에 네. 이 셔틀 리버를 그냥 무연하게 내주면은 아, 아, 이거 셔틀 깨졌고요. 다시 한 방. 아, SCB는 저 리버스가 예쁘군요 지금. 예. 아, 탱크 한 두 개 깬 게 다예요. 네. 탱크 두 개 잡고 소급 셔틀 읽고 리버 하나 읽고. 야, 이거는 좀 프로토스가 썩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뭐 뭐 좀 위안을 삼자면. 박태만 선수 입장에서 위안을 삼자면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앞마당이 게스 멀티가 아니라 미네랄 멀티다 보니까 토스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게스가 많이 들어가는 테란에 탱크 두 기를 바꿔줬는데 게스를 먹는 건 리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질럿둘, 셔틀 이것도 다 미네랄만 있으면 되는 유닛으로 게스가 들어가는 탱크 두 개하고 바꿔줬다는 네. 뭐 요걸 위안으로 삼을 수 있겠죠. 만약에 지금 이 타이밍에 연보 선수는 공격보다는 예, 앞마당에 게스가 없기 때문에 센터 쪽에 있는 저 게스 멀티를 가져가는 형태로 지키는 수비형의 테란을 구사하게 된다면 박태만 선수가 심적으로 좀 많이 쫓길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특히 리버라 살았으면 모르겠는데 셔틀이 떨어졌기 때문에 과감하게 뒷공간 남겨놓고 나오고 있어요, 연보성이요. 예, 게다가 연보성 선수가 뭐 좀, 뭐 업그레이드라든지, 예, 아무래도 지금 현재까지는 안 보이는 모습이었고, 업그레이드라든지 아니면 스타포트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투자하는 게스 그리고 또 지금 뭐 컴셋도 안 달고 있는데 그런 게스들을 다 아껴갖고 연보성 선수가 원게스 상황에서도 그걸 알뜰하게 쓰면서 벌처의 개발과 그리고 탱크에다가 집중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연보성 선수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결정적인 타이밍에 진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탱크의 숫자로 결정이 돼. 아, 여기도 공간이. 야, 이게 틈이 있었네요. 네, 참 지금 형태대로 네, 별 타격 없이 지나가만 가도 프로토스가 썩 좋은 상황은 아닌데 네, 이런 벌처 두 개의 트러블이 네. 있는다는 네. 것은 근데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한 번 더 들어가죠. 네, 여기서 아, 이쪽은 좀 터렛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이거라도 터뜨려요. 리버 1타. 네, 박태만 선수 그렇죠. 네, 이게 기회입니다. 기회요. 아, 그렇죠. 연보성 선수가 살아서 빠져야 돼. 네, 벌처 컨트롤에 집중을 하고 있는 동안에 리버로 약간 재미를 봤어요. 만회를 좀 했습니다. 자, 물론 프로보다 많이 상했습니다만 그래도 갔다가 고도 X 몇 개나 잡고 와야죠. 네, 그래도 뭐 대박으로 늘었다고 보기 힘들고 글쎄 아무래도 박태만 선수가 현재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연보성 선수가 어떤 그 공격적인 모드가 아니라 하나의 확장을 가져가면서 남북 형태로 전장을 꾸려갔을 때가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중장기전에서의 운영이 뛰어난 연보성 선수 상대로 박대만 선수가 경기 운영이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연보성이 진짜 급하게 벌채 몇 개만 동원하고 있고 깊숙이 뭐 확장한다든가 나오는 경기 네. 운영이 그러진 않고 있어요. 지금 그림을 보면은 박대만 선수가 약 10% 정도 인구수가 연보성 선수에 비해서 앞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멀티 하나를 더 했고 일꾼 숫자에 있어서 연보성 선수, 박대만 선수가 조금 더 앞서 있는 즉 미래로 가면 갈수록 토스가 약간씩 나아지는 그런 가능성 정도로만 지금 저 인구수 차이를 보면 되고요. 네, 문제는요. 병력에 있어서 네. 지금 양 선수 비슷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지금 박대만 선수가 의도했던 그 리버 흔들기가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 병력 정도로 끊어져 있는데 지형상 뒤로 가서 덮치지 않는 한 예, 전면으로 부딪히기에는 부담스럽거든요. 네. 지면성이 막혀 내고 있었고 속도거리는 아니었거든요. 셔틀은 두 개 있습니다. 이럴 때 한 대 건너내야 되거든요. 박대만 입장에서는요. 이거만큼은 걷어내야 돼요. 박대만 네. 선수. 자, 두 셔틀, 두 셔틀. 두 셔틀 하나 역할해 주고 있어요. 리버드 하나 있죠. 김석희 보다 놓고 한 번 더. 셔틀 굴레이도 확실히 괜찮았는데. 출발병력 오기 전에 네. 걷어내야 되거든요. 야, 밑쪽 테스트 한번 먹었어요. 질럿이 많이 살아있으면 속도는 늦다고 하고 질럿 생겨보죠. 질럿이 어떻게든 막아내요. 야, 박대만 네. 네, 셔틀 플레이가 좋았습니다. 네. 아, 이렇게 되면은 확실히 이제부터는 박대만 선수가 좀 네, 주도권을 조금 전보다 더 강하게 준다고 봐야 되니까 네. 서로 간의 인구수 줄어든 거는 같습니다. 네. 근데 결정적으로 아끼고 아껴서 모았던 탱크를 잃은 게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네, 그래도 지금 아주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현재 박대만 선수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게스만 안 주면 돼요. 연보 선수가 게스 부족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스 멀티만 안 주면서 소모전을 펼쳐준 박대만 선수가 좋습니다. 네. 어차피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저 중앙 쪽에 있는 멀티 저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장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박대만이요. 그렇죠. 네, 뭐 이것저것 그 뭐 업그레이드며 뭐며 여러 가지 면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게스를 쥐어 짜내가지고 탱크를 확보한 다음에 러시 타이밍을 한번 잡아낸 건데 어쨌건 박대만 선수가 그걸 한번 막아내기 굉장히 크고요. 네, 네 연보성 선수는 지금
좀 뒤를 돌아보기보다는 그렇죠. 예, 미친듯이 좀 몰아치는 게 네. 지금 좋습니다. 지금 마인으로 끌어놨기 때문에 추가 명령이 좀 못 넣으면 네. 지금 남보성 상대편 지금 이멀티 밀어야 돼요.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예, 지금 보시는 이곳 멀티를 날려버리게 되면 연모 선수 너무 유리해지거든요. 네. 박태만 선수는 저 멀티 날아가기 전에 걷어내야 됩니다. 감싼 벌처 시간만 끌어줬습니다. 아직 벌처 많이 치워져 있어요. 네. 지금 두 선수가 사활을 걸고 있어요. 네. 연모성도 지금 거칠게 보라고 치우고 없나요 지금? 근데 상대편 태콩들 당분간은 벌처밖에 없어요. 아까 마튼 예예 박태만 선수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계속 탱크만 어 탱크를 네, 탱크를 잘 지켜줘 탱크를 잘 지켜줘 네,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 계속인데 연봉이 네, 점점 타격을 주고 있어 박태만에게 네, 박태만 선수가 자원 쪽으로는 지금 미네랄 천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생산에 차질만 없다면 이거는 위기가 아니거든요 네, 원래는 막아야 정상인데 연봉성 선수가 그만큼 정말 저돌적이고 강력하게 몰아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장 자체가 박태만 선수의 본진은 좀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의 병력을 완전 소모한 상태에서는 박태만 선수의 병력 충원이 원래는 빨래 정상인데 네. 연보성 선수가 워낙에 지금 강력하게 몰아치고 있는 거고요. 박태만 선수의 생산력에 조금 아쉬운 측면이 큰데 지금 미네랄 2천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게이트웨이를 늘리더라도 이거는 자원력, 그러니까 자원만 제대로 소모했으면 이 위기가 안 닥쳤을 텐데 지금 연봉 선수는 저건 멀티를 밀지 않더라도 이 소모전을 통해서 자신도 확장기지 계속이지 돌아가고 있어요. 아련의 수비도 공격도 뭐 하나 지금 네. 다들 걸 다 진행 중이에요. 오히려 쇼토스 네. 박대만 선수가 이기기 위해서 이거 걷어내고 추가 게스 멀티를 안 줘야 되는 상황인데 네. 추가 그렇죠. 멀티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연봉 선수가 계속 이렇게 약간은 테란의 입장에서는 탱크하고 벌처를 조금 더 모아가지고 안정적으로 몰아치면은 토스가 훨씬 부담스러운 상황인데도 그래도 계속 몰아치는 이유는 이러면서 아주 안전하게 추가 벌처를 돌리고 네. 있다는 거예요. 연보성 선수가 네. 안 네. 가능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박태만 선수가 긴장을 많이 했네요. 질러 바로 딴데 있고 네. 아 이거는 위기가 아니라 박태만 선수에게는 그렇죠. 이길 수 있는 예, 한 60%까지 이길 네. 수 있는 경기를 지금 경기 어렵게 만들고 있거든요. 바로 이제 됐는데요. 네. 게이트웨이 더 팍팍 늘리고 진로 위주로 예, 마구 찍어내가지고 아 이거는 예, 그 첫 러시를 막았을 때 박태만 선수에게 분명히 좀 승기가 있는 거예요. 네. 예. 보시면 자원 소모를 하는 거 보세요. 연봉 선수 500리터 옵니다. 미네랄. 근데 박태만 선수는 훨씬 많아요. 자, 바로 찔러서 지금 밀어봐야 돼요. 리버까지 모았거든요. 다시 한 방 데크 쪽에 네 여기서 빨리 걷어내고 한시 힘 때문에 네. 연보성이 밀려요. 근데 걷어낸다고 해서 박태만 선수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걷어내는 건 아까 걷어냈어야 되고 네, 그렇죠. 지금은 가서 센터 쪽 멀티든 한시 멀티든 둘 다 타격 줘야 됩니다. 근데 내 멀티 지키다 네. 보니까 어디 상대편 공격은 아직까지 겨를이 없어요. 네, 저 연보성 선수의 진짜 네, 저돌적인 공격력은 와, 컨트롤을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정말 그 막 네, 숨쉴 겨를 없이 몰아치는 이 네. 진짜 저돌성 네. 연보성 선수에게 최근 들어서 좀 아쉬웠던 측면이 바로 저거거든요. 지키고 이기려는 플레이를 했으면 아까 공격 오지 않고 확장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연보성 선수는 과감해졌어요. 자신이 우승하기 위해서 뭔가 부족한 것이 바로 과감한 결단력 그것이 네. 이번 경기에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지키면서가 아니라 싸우면서 뭔가 여유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연보성이요. 네. 연보성 선수가 앞마당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도한 멀티가 지금 두 군데나 되는데 그 두 군데 수비에다가 투자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지금은 좀 뭐 탱크 한 두씩 갖다 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수비에 투자하는 거 하나 없으면서 아주 안전하게 팽팽 돌렸다는 네. 거죠. 자, 아무튼 그동안에 쌓아놓던 드래곤은 네. 입구 한번 나가고 이제 박대만 이제 입장이 뒤바뀌었어요. 임두수도 연보 선수가 앞서고 있고 박대만 선수에게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네. 자, 셔틀 상대표 깊숙이 이건 좋아요. 한치멀티 견제해야죠. 리바는 드래곤 하나 1타 근데 지금 역으로 벌쳐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어느 쪽이 그럼 탱크가 만약에 탱크 넥스트밖에 생겼어요 네. 지금 한시 날리고 자신의 센터 쪽 멀티 나라 이거 박대만 선수가 손해입니다. 네. 저기 일곱시 안 돌아선 상태가 아니에요. 박대만 여기 근데 앞서 다대면 그 뒤쪽 드래곤 거 앞쪽에 질럿이 여기 탱크만 밀어낸다면은 또 어떤 기회를 마련할지 몰라요. 그래도 박대만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 좋습니다. 지금 박대만 드래곤 갖고 이제 앞마당까지 리버 지키는데 지금 박대만 선수 세워서 네. 네 셔틀에 장전전사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대만 선수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네. 뒤늦게 그렇죠. 감이 오고 있습니다. 뒤늦게 이제 몸 풀리기 일부 치다 몸 풀려서 뭐 저 정도 드래곤 가지고 있어요. 질러 뒤쪽이 많고요. 그러니까 이 박대만 선수도 평상시에 보면 이렇게 자원을 남긴 선수가 아니거든요. 지금도 보면 자원 잘 쓰고 있고요. 조금 전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연보성 선수가
그만큼 박대만 네. 선수 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강해.